자, 오늘은 또 그 컨텐츠 때가 맞죠? 컨텐츠를 빌미 삼아서 하는 데이트. 예. 네, 오늘은 만화 카페를 가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옛날에 우리 만화방에서 자주 죽치고 앉아 있었잖아. 한번 해봤자 뭐 한두 번 가봤나?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파트너가 너무 솔직해도 문제네요. 아, 괜찮은 신식 만화 카페가 많더라고 요즘에. 난 그 좀 충격적이야.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는 게. 그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 가볼 거고. 이거 좋은 것 같아. 어떤 거? 진짜 컨텐츠를 빌미로 데이트하는 거? 가끔씩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맞아. 원래 나랑 안 놀아주잖아. 훈훈하고 따뜻한 일이 아닌가. 하는 척 하는 거 아니고? 네, 그러면 오늘 한번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방 체험하기. 네, 길이 조금 막고 만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솔직히 3시간 못 있을 것 같아. 엉덩이 베겨가지고. 2시간으로 하자. 2시간? 어. 음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녹차 라떼 해주시고요.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음료까지 시키고 나면 알아서 편한 방을 골라 잡으면 되는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방. 와, 닌텐도 방에 플스 방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라도 복층의 꿈을? 아, 왔다 갔다 힘들어. 아, 그래? 최대한 구석진대로. 그래, 구석으로 가자. 아, 근데 제일 좁다, 근데? 넓은 느낌이 여기 28, 28. 오, 느낌 좋은데요? 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고 쾌적하네요. 자, 닫는다 생각해볼게. 오, 되게 얇은 커튼이구나. 이거 좀 야한데? 그러게, 좀 많이 얇다. 해서 잘 안 보이는 더 구석진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도 정했겠다. 이제 만화책을 고르러 가봅시다. 이게 명작이야, 명작. 너 알아, 이거? 뭐 신부를 다섯 등 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약사 연장말도 재밌는데. 봤던 거 말고 소미형도 재밌고 그러니까 보다 말았어. 그래서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네. 너가 보는 물이 무슨 물이야? 액션물 이런 거야? 난 장르를 가리지 않아. 여친 빌리겠습니다. 이거 재밌어. 아니, 그런 거 한번 해보려 했거든? 책장과 책장 사이에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손이 안다 손이 안다. 개커 거의. 이거 재밌어. 장난을 잘 치는 타다키양. 타다키양. 우여곡절 끝에 각자 읽을 만화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먹을 주전부리를 주문하러 키오스크에 왔습니다. 짜게치. 난 라볶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영상 촬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니까요. 카메라. 자, 이제 만화를 읽어봅시다. 일본어로 써 있어. 교다요. 스키가 기타. 가요 스테키로 마이노 야생. 네. 저 한 장도 못 넘어갔어. 그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좀 딱 집중하려고 했는데. 우와, 너무 좋지. 음식 왔는데 집중은 무슨. 얼른 먹기나 합시다. 이거 먹을 때는 넷플릭스 볼까? 좋다 좋다. 그치. 사실 이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만화 카페에서 이러고 있으니 색다른 기분이라 좋긴 하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스펙트럼 뭐야? 짜파게티 너무 오랜만에 먹어. 자, 드세요. 하나 형님 드세요. 광수 형님 드세요. 맛있는 거 누나 먹어야 제맛이죠. 너무 잘 먹은 거 아니야? 야, 이때 잠깐만, 큰일이다. 식곤증 걸려? 나 졸린데? 너무 시간 자고 가면 안 될까? 나쁘지 않겠는데? 와. 그래서 만화 몇 장 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집중은 잘 안 되네, 만화 읽을 때. 우리 늙은이들이 집중하기에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쉽긴 하다. 그치. 시간도 너무 금방 가고. 진짜 만화책만 딱 집중해서 읽고 싶은데. 나 한 장 읽었어. 아니면 진짜 찐또배기 옛날부터 운영했던 그런 만화책방 있잖아. 막 지하에 박혀있는. 아쉬우니까 한번 가봐? 그런 데를 가서 한번 마치 읽어볼래? 그럴까는. 자, 그래서 지금 어디 왔느냐? 옛날에 만해 씨가 살던 동네죠. 여기에 이제 진짜 몇십 년 된 만화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만화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찐으로 만화에 집중해서 만화만 보자. 여기 아니야? 맞아 맞아. 뭐야? 되게 좀 엄숙하고 정숙한 거? 안에 계신 손님들이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들이셨는데 분위기가 무슨 수능 직전 고3 교실보다 조용하더라고요. 역시 베테랑들은 만화책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남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용기 내서 들어가 봅시다. 문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컸었는데 그 누구도 이쪽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만화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저씨들의 독서실이 있다면 여기겠구나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나갈 때 내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자. 아, 그래. 여기는 찐 로컬이야. 찐. 책에 대한 자세부터가 달라. 책 가져와.
해서 조용히 책부터 골라오려 했는데 아니 책들이 뭐 이렇게 많아. 끝부터 쓱 훑어보고 고르려고 했는데 그랬다간 오늘 하루가 가도 못 정할 것 같아 그냥 인기 코너 가서 적당한 거 고르기로 했습니다. 어? 이걸 걸렸네 하며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아니 이쪽은 이미 야한 책을 읽고 있었네. 어? 무튼 그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저씨 한 분이 뒤쪽으로 쓱 오시곤 조금 서성이시더니 근데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야설록은 현재 무협지 작가로 활동 중이신 최재봉 선생님의 필명이었고 방금 책을 잔뜩 가져가신 분은 무협지 소설의 열렬한 팬이셨던 거죠. 어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게 증명된 셈이네요. 배는 고파? 조금. 라면 있는데 같이 하나 나눠 먹을까? 우와. 저기. 감사합니다. 만화책 읽으면서 먹는 쥐포가 또 별미죠. 그래 이거지. 이게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 맛이지. 깍두기도 아주 잘 익어서 맛있네요. 이제 슬슬 매주미의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읽은 책을 제자리에 꽂아놓고 계산하러 왔습니다. 1200원이요? 가세요. 가세요. 아우 비가 이렇게 와. 그니까. 괜찮아 모자 있으니까. 참 지금 내 꼴을 봐야지는. 와 근데 야 1200원? 말도 안 돼. 저렴하네. 몇 시간 봤지? 똑같이 2시간 봤어. 와 시간 빨리 가네. 2시간 보고 G4에다가 라면 하나 먹고 라면까지 먹었으니까 확실히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가성비긴 하네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이 잘 되니까 너무 좋았어. 어 맞아. 야 진짜 그 확실히 분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게 학창 시절 교실 분위기가 이랬으면 분명 공부 엄청 잘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걸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입시다. 오히려 비가 이렇게 와주니 만화방 데이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씩 와도 좋을 것 같아. 완전 완전 진짜로 나 당장 내일 다시 올까 생각했다니까. 보면서 거리만 안 멀면 역시 우리들한테는 이런 게 맞아. 이런 아날로그틱한 이런 데이트가 나 훨씬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편했어. 그리고 옛날처럼 담배 냄새가 안 나. 그게 좋아. 맞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가는 걸로. 그러면은 빠잉.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